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템들 간의 순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보면 1, 2, 3, 4, 5, 6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런데 나는 이번 이것을 지금 제일 먼저 앞으로 당기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아니면 6번을 제일 먼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8번이 그 다음에 이어서 오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다거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런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죠.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grid 해서 grid div nth child 입니다. nth child 지금 예를 들어서 3번을 맨 앞으로 당기고 싶다면 3번을 주면 됩니다. 3번을 순서를 주는 거예요. order 해서 첫 번째 순서를 주는 거죠.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3번이 제일 뒤에 여기가 붙어 있어요. 왜 첫 번째로 안 오고 3번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순서를 준 것은 3번만 지금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여기 HTML 파일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차일드 요 차일드를 말하는 겁니다. 그죠? 이 차일드만 순서를 줬지 나머지 차일드들은 순서를 안 줬잖아요. 순서를 안 주니까 순서를 준 것보다 우선합니다. 그죠? 그래서 그럼 다른 것들도 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순서를 주는 방법은 간단하죠. 여기다 그냥 div, grid div에다가 order를 다 던져주는 거죠. order에서 3을 주는 거죠. 아니 2를 주면 되겠군요. 그러면은 3번이 세 번째가 제일 먼저 오고 나머지들은 다 한 칸씩 이제 순서가 밀리게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순서를 안 주게 되면은 처음에 세 번째 엘리먼트 차일드만 순서를 주게 되면은 순서를 안 받은 나머지들이 순서를 받은 세 번째보다 우선한다는 거. 그죠? 그래서 순서를 주게 된 것이 제일 뒤에가 붙는다는 거.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3번 뒤에 예를 들어서 5번을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섯 번째 것을 오드를 2번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몽땅 다 순서를 3번을 주는 거죠. 그러면은 3번, 5번 그러고 난 뒤에 1, 2 나머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.